또 시작이야. 왜 하지 마요? 카르 또 카리스마 김홍수로 돌아가? 그건 다 싫어. 부딪혔어요? 가운 꼈어. 네? 아이씨 결국해야죠. 처음부터 불안하더라. 쏟을 것 같았어. 이렇게 잘 쏟으세요. 솔직히 알기성인가? 말도 우리 말인가 봐. 맨날 넘어지시오. 몰라요. 왜 그래요 정말? 이 선생님 정말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. 심하다. 너무 재밌다. 형 왔어요? 어, 여기 있었구나. 무슨 일인데? 글쎄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. 찾으세요. 아, 예. 어, 야, 어디 가? 너도 앉아. 뭐? 어, 앉아, 앉아. 자. 왜 그래? 아, 왜 그렇긴 해. 자, 형도 주시고. 어? 응? 아니요, 그냥 심심해서요. 게임하자고? 아, 안 선생. 좀 들어오지. 예. 야, 어떠냐? 손잡으니까 찌릿찌릿하냐? 아, 이게 진짜. 뭐 고맙다고? 아, 괜찮아. 친구끼리 뭘 그 정도까지 그래. 가보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히 가세요. 어, 형, 벌써 가게요? 어, 나중에 보자. 아, 참, 형, 저기 정윤이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. 어? 정윤이 요새 무지하게 외롭다는데 뭐 형 아는 의사 없어요? 아니, 뭐 의사가 많지만 누구 시켜주나? 뭐 형 같은 스타일이면 딱이라던데요. 네, 정말 생각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알아볼게요. 알았어, 형 같은 스타일이면 딱이라니까, 어? 너 진짜 죽을래? 진짜 뭔가 왜 그래? 야, 너 생각해서 소개팅 시켜주려는데 아, 왜 그래 진짜? 왜 이래? 죄송합니다. 야, 나 간다.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면 안 돼? 이모부 저 왔어요. 요즘 스태프 열심히 하시네요. 이거 얼마예요? 몰라, 안 선생님이 산 거야. 안 선생님이 왜요? 몰라, 그 자식이 요즘 무작위 인심쓰네. 죽을 때가 다 됐나? 집이 없어. 없어요? 들어봐라, 그 성질의 그 지랄이지 그놈이. 야, 짜샤! 뭐냐? 너 소개팅 하는 줄 알고 있었지? 그래. 그렇다고 전화 그렇게 끊냐? 유리 없는 놈아. 아, 너 왜 이래? 넌 좀 맞아야 돼, 어? 말도 안 듣고, 어? 전화도 그렇게 끊고, 어? 형, 나 좀 구해줘. 이야, 무지하게 터프하시네. 터프가 아니라 완전히 깡패예요, 깡패. 그냥 장난으로. 장난치고 험악한데요? 얘가 자꾸 건드려서요. 얘가 또 생사람 잡네. 내가 언제 건드렸어? 형 몰랐죠? 얘가 원래 이래요. 지승질나면 주먹으로 배 때리고 무릎으로 찍고 목 꺾고 장난 아니라니까요. 와, 정말? 그거 몰랐네 진짜. 내가 언제 그랬어? 왜 그래? 형, 한 번은 이랬어요. 몇 년 전에 나 맹장 수술하고 며칠 안 지나서 제가 약속이 좀 늦었거든요? 근데 얘 지승질난다고 내 배 발로 차가지고 저 기절해서 병원 실려갔잖아요. 실밥 터져서 수술 다시 했어요. 정말이에요? 야, 너무하네 진짜. 형, 얘가 이렇게 무식하네요. 아우, 여자도 아니야. 형, 이거 말고도 레퍼토리 많은데. 재밌겠다. 나중에 또 들려줘. 형, 그래도 불쌍하니까 소개팅 좀 시켜줘요. 형 같은 스타일 딱이라. 아이, 정말. 야, 정윤아. 야, 너 화났어?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, 너는 더 하면. 나! 네가 그러고 내 친구야? 내 친구냐고! 농담인데 뭘. 정윤아! 야, 너 정말로 형 좋아해? 너 진짜구나. 비켜.
저 자식이. 여보세요? 어, 형 동욱인데요. 아, 왜? 형 오늘 별일 없죠? 어, 별일은 없지. 왜? 그럼 저 맥주 한 잔 사줘요, 형. 심심해요. 맥주 좋지. 지금? 아니요. 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신촌에서 만나면 어떨까요? 형 그럼 샹그릴라 백화점 앞에서 볼까요? 8시요? 예예. 예. 이따 봐요. 어? 정은공주! 야,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. 너 오늘 재환형이랑 데이트 좀 시켜줄까? 뭐? 너 자꾸 사랑 갖고 장난칠래? 야, 장난이라니. 나 방금 재환형이랑 술 약속 잡았단 말이야. 나 빠져줄 테니까 둘이 데이트 좀 하라고. 너 달고 나가면 눈치챌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신촌 샹그릴라 백화점 앞에서 8시에 만나기로 했거든? 네가 먼저 가 있다가 형 만나면 우연히 만난 척 하는 거야. 쇼핑하러 왔다 그러면서. 그럼 형이야 당연히 합석하자 그러지 않겠어? 그때 내가 전화를 하는 거지.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.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하면 돼. 어떠냐? 고맙지? 고마우면 고맙다 그래 임마. 넌 어디 가는데? 현주 씨랑 야간 스키 타러 간다. 좋겠다. 고마워. 고맙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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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맙지? 현주 씨! 타세요. 안녕하세요. 동욱이 친구예요. 네. 아, 현주 씨 인사해요. 이쪽은 제 친구 노정윤이고요. 박현주 씨. 말씀 많이 들었어요. 아, 네. 잘했다, 알아? 야, 너도 잘해라. 긴장하지 말고. 아, 참. 나 핸드폰 망가져서 맡겼거든? 전 안 된다? 알았어. 응. 야, 너 8시 샹그릴라 백화점이야. 너나 잊지 마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굉장히 친한 사이인가 봐요? 네? 예, 네, 뭐... 저기서 좌회전하시면 돼요. 현주 씨, 가면 스노보드 한번 타봐요. 재밌어요. 겁나서 스키 잘 타도 보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면서요. 배우면 훨씬 재밌는데? 내가 가르쳐 줄게요. 어, 형, 왜요? 어, 동과, 너 지금 백화점이야? 네? 아니, 아직인데? 아, 어떡하지?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못 지키겠는데. 네?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거든. 미안하다, 정말. 아니, 그럼 어떡하지? 정말 미안하다. 집에 가서 보자. 형, 여보세요? 아, 뭐야, 진짜. 왜 그래요? 아씨, 일이 꼬이네. 지금은 고객이 전화기 뭐야? 스위치를 끈 상태입니다. 아, 맞다. 전화기 고장났다 그랬지. 정윤 씨요? 예? 예. 아, 약속이 어그러진 모양인데. 아, 정말 왜 이렇게 하나? 야, 이동호 어떻게 된 거야? 안성생 안 오잖아. 여보세요? 흥수야, 난데. 나 지금 극장이야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출출하지 않아요? 우리 다음 휴게소 나오면 우동이나. 정말 미안한데 우리 스키장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? 네?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.
그 자식 워낙 밀어내서 한 번 약속하면 밤새도록 기다리는 애라. 뭐예요 지금? 그 친구 때문에 지금 돌아가겠다고요? 정말 미안해요. 근데 나 때문에 약속이 어그러진 거라. 뭐예요 정말? 정윤인가 그 친구가 뭔데요? 정말 그냥 친구 맞아요? 네? 그 친구 기다리는 것만 신경 쓰이고 나 화나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?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. 다음에. 조심히 가요. 전화할게요. 연락하지 마요. 현주 씨! 노정윤, 너 때문에 진짜 내가 미친다. 택시! 이상한 자식, 아직도 기다리고 있냐? 아저씨,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. 네. 형. 너 어디 있어? 네? 나 지금 끝났거든. 샹그리라 백화점 근처인데 근처에 있으면 보자고. 네. 형, 마침 잘 됐네요. 형 못 온다 그러길래 저 그냥 들어가기 뭐해서 정윤이 불렀거든요. 정윤 씨? 네. 저 근데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아서요. 형이 먼저 정윤이 만나서 딴 데 가 있으세요. 그럼 제가 나중에 갈게요. 네.